아빠 이걸 젤리 사 먹는다 그러면? 설날 때 너 세뱃돈 줬잖아. 얼마나 받았어? 여섯 개? 세뱃돈을 한번 공개해볼까? 한번 봐보자. 자. 우와! 우와! 진짜 많이 받았다. 와우! 이거 봐. 엄청 많이 받았어. 이거 우리 하나씩 열어보자. 얼마씩 들어있는지. 뭔지 알까? 이거부터 한번 열어봐봐. 여는 거는 옆에다가 넣자. 5,000원, 10,000원, 15,000원, 20,000원. 와, 되게 빳빳한데? 새 돈이네? 새 돈이다. 우선은 여기다 두고, 다음 거.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파랑색 두 개, 20,000원. 자,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이렇게. 자. 한 개 들었어? 자, 다음. 오, 두 개. 얘는 엄청 많이 했다. 응, 두 개 들어있었네. 그렇지. 우와, 5만원. 우와. 이게 제일, 이 5만원이 숫자가 제일 큰 거야. 봐봐. 이게 10개가 있어야 돼. 10개가 있어야지 이게 되는 거고, 이게 5개가 있어야지 이게 되는 거야. 지금 몇 개 있는 거야?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야, 돈이.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한 개야? 틀렸지. 자, 마지막 봉투. 두 개. 우와, 예주가 받은 세뱃돈입니다. 우와, 봐봐, 총 얼마인지 한번 세어보자 우리. 내 돈 엄청 많아. 예주야, 세뱃돈을 19만 원이나 받았어. 우와. 엄마 아빠, 잠깐만. 이거 갖고 뭐 할 거야? 이거 갖고 엄마 필요하면 줄 거야. 엄마 이거 갖고 엄마 필요하면 줄 거야? 응. 아빠는? 아빠도 필요하면 줄 거야. 아빠 지금 필요하니까 줘. 그래. 아 맞다. 잠깐만. 나눠줄게. 아빠 잠깐만. 아직 예주 너 돈이 잘 뭔지 모르지? 네, 알아. 아, 안다고? 응, 아빠. 응. 아빠 이걸 뭐해? 이걸요. 응. 회사 가서 많이 돈 벌어. 아니, 돈 주고 돈을 벌어오라고? 응. 아빠, 와, 이거 9만 원이나 줬어. 어때? 와, 좋은데? 아빠 그럼 이거 맛있는 거 사 먹을게. 응. 고마워. 응. 와, 진짜 주는 거야? 아니야, 예주야. 이거
아빠 진짜 가져. 이거는 잡아라. 여기 이제 여기다 다시 뒀자. 자, 이 돈은 예주가 예주가 이제 세배해서 어른들하고 이모 삼촌들한테 이제 다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돈 잘 보관해 놨다가 나중에 예주 좀 더 크고 그럴 때 예주 이제 필요한데 사용하자. 저금하는 거, 저금. 그래. 잠깐만. 왜? 근데 아빠 조금만 줄게. 안 줘도 된다니까. 안 줘도 돼. 아니야. 이거 아빠 이걸 젤리 사 먹는다 그러면? 어? 진짜? 예주야, 진짜 안 줘도 돼. 아, 진짜. 아, 진짜 가져. 아니야, 이거는. 그래, 아빠가 그러면 이거, 이것도 잘 보관하고 있을게. 이거 내 거. 응? 이거. 떡볶이 사준다고?